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여러분, 벌써 5월 가정의 달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 어린이 친구들에게 이제 또 하트렉스에서 우리 좋은 취지로 굉장히 다양한 문방구 상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뽑기를 통해서 조금 이제 다양한 문방구 상품도 나눠주고 이제 이야기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날씨가 진짜 이제 거의 여름입니다. 굉장히 더운데 일단 한번 이동을 일단 한번 해보시죠. 아 동철원 쇼핑몰이 있네요. 자 아무튼 가시죠.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스쿼트 열심히 해라. 그럼 아무튼 이제 철원군 청소년회관 앞에 다뤄주려고 하는데 애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바로 스타전 점프. 자 여러분 이제 경품 복불복 이거 준비했거든요. 예 이거 한 명씩 뽑으면 상품 랜덤으로 나옵니다. 이거 랜덤 좋아하시죠? 랜덤이 도박이에요 도박. 컴온. 자 친구 어떻게 뭐 어떤 거 뽑겠어요? 가운데 거요. 가운데 거 좋아요. 오케이 봅시다. 물고기. 평소에 유튜브 뭐 봐요? 김계란이요. 다른 거 우리 채널 말고. 거... 네. 거의 피지컬 갤러리. 아니 교육을 어디 교육을 받고 왔네. 우리 채널 어제 올라온 영상 뭐야? 폰 뺏겨갖고 못 봤어.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스쿼트도 열심히 해라. 그래 데드도 꼭 하고. 네. 좋아. 와! 자 친구 뽑아주세요. 팔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유도하다가요. 유도하다가? 너 근데 오른팔이 멀쩡한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다 나왔어요. 아 너 근데 왜 이거 하고 있어? 네 보호 차원으로. 아 보호 차원. 짜잔.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친구 뽑아주세요. 네 그린이. 와 좋은 거 나왔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불에 덤벨 적혔어요. 덤벨을 불. 아 무거워 무거워. 덤벨을 불. 와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축하해요. 가장 축하해요. 아마 이게 1등 상품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친구 있어요. 좋아 좋아. 빡빡이 아저씨야. 오케이 자 친구. 자 요리상자 여기 있어요. 보통 문구 어디서 사요? 연필. 서점에서? 이건 이제 하트렉스라는 우리 문방구 제품. 축하해요. 이제 스티커를 제가 이제 들고 갈 테니까 다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걔랑 오빠라고요? 오 홀리 오 마이 갓.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하트렉스 혹시 아니? 네. 하트렉스 알아? 아니요 사실 잘 모릅니다.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모를 수도 있지. 좋아. 하트렉스에서 증정하는 문구 세트 중에서도 1등이 존재합니다. 이제 어른이 들어오네. 어린이 중에서도 좀 이제 하이클래스들이 왔네요. 저 도망가고 왔어요. 선생님 나가도 되니 이거? 네, 선생님. 오빠. 큰일 났네 이거. 아까부터 애정공세를 하길래. 오케이 축하한다. 예 오빠. 3대 600 찍고 다시 돌아오렴. 예. 오케이 여기 있다. 사랑해요. 오케이 3대 600 찍어라. 예. 그래 좋다. 안녕하세요 친구. 친구 안녕하세요. 친구 열어보세요. 친구 열어보세요. 연필. 친구 여기 있어요. 귀엽다. 1등. 1등. 자 1등 나왔습니다. 박수. 병건이요. 아, 한 병건이. 오케이. 자, 여기서 병건이를 안다. 손. 병건이를 안다. 와, 이 병건이 아는 사람 많구나 진짜. 오케이. 제가 아는 병건님이 한 분 또 계신데. 근데 이걸 보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여기 있습니다. 축하해요, 병건 씨. 아, 병건 씨 축하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스쿼트도 열심히 하고. 사랑해요. 오케이. 하트렉스 사랑해요. 네. 하트렉스 사랑해요. 아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양말 축하드립니다. 아직 못 받은 사람 손. 아쉬워 하긴 이릅니다.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자 문제 나갑니다. 병건이는 스쿼트를 하려고 올림픽 바벨의 양쪽 20kg짜리 원판을 하나씩 달았다. 이렇게 됐을 때 스쿼트의 무게는 몇 킬로인가? 몇 킬로? 60킬로! 60킬로! 정답! 그렇지 몸무게가 몇 킬로? 20킬로! 좋습니다. 아, 이 문방구 제품은 어느 회사 거일까요?
에피디아! 하트레스! 뭐라고? 에피디아! 아니야! 하트레스! 하트레스! 정답! 이야! 다음 문제 나갑니다.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은 어디 운동인가? 이게 뭐예요? 삼두! 정답! 와! 이야! 이야! 모자 주시면 안 돼요! 이 모자요? 마지막에 모자 드리고 가겠습니다. 신발 뭐라고요? 물고기 신발이요? 오케이, 맨발로 가겠습니다. 저희 빡빡이 아저씨야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잘 드리고 오케이. 친구 와보세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 정답! 이 친구한테 드릴게요. 오케이. 모자 괜찮아요. 이름이 뭐예요? 태환이요. 태환이? 네. 태환. 유명한 사람이 되거라. 친구 여기 있어요. 2, 1.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 뺏겼습니다. 신발과 모자, 그리고 이제 백박스까지 다 나눠줬는데. 아무튼 진짜 이제 홀가분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기회 주신 또 하트렉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기 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친구들, 네, 네. 어디 몇 학년 몇 반이에요? 6학년 국화반이요. 4학년 매화반이요. 국화반, 매화반, 난초반 이런 식으로 나눠져 네. 있구나. 아, 친구들은 그럼 장래희망이 어떻게 돼? 화가요. 화가? 친구는? 아직 없어요. 장래희망에 관심이 없어? 차차 생각해 나가면 돼, 괜찮아. 오케이. 나도 맨 처음에 원래 장래희망이 없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되고 싶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 거기서 좋아하는 유튜브 있어요? 틱톡 봐요. 아 틱톡 보는구나. 틱톡에 이제 공혁준이라고 혹시 아니? 서른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저씨한테 어떻게 좀 조언해 줄 게 있니? 신발 신고 다니세요. 아 신발 신고 다니라고? 아 신발 나도 뺏긴 거야.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거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로 이사 가면 아 외국 가고 싶어요? 이 코로나 이슈가 좀 빨리 끝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가정의 달이라고 또 하트렉스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좋은 기회 주신 우리 하트렉스 그리고 우리 철원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Revolutionary guy, let out the streets. Locked in a cage, I'ma let out the hood. Wake up, get out the sheets. We came for one man, forget that peace. You take the west side, take out the east. I'ma put them in a cage, never let out the streets. Yeah. I don't want trapped in the noise. Move too quick, can't stop for the fucking. I don't want trapped with the boys. Man so tough, but man's keep clapping. Just too sharp with the boys. White girls better tell me I'm awesome. Yeah, hot like fire on the prime. If you wanna touch me, I'm pleased you touc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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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 me.